한국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1,000억 원 증가해서 1,110조 원을 넘어섰고 나라 살림 적자만 8월 말 기준으로 66조 원에 달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 금리의 변동성 확대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24조 원을 상환하고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